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초우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10개월짜리의 어떠한지 불변성 내지 안정성을 살펴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 시기를 전후로 해서 어떤 개수의 변동성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의미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주얼 통해서 한번 분석을 수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퀘이션 있죠. 이퀘이션. 이퀘이션을 통해서 먼저 초우랑은 어떤 방정식을 설정을 하겠다. 설정을 해서 이제 LS는 이제 회귀분석, 최소제곱법이죠. 그럼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해서 먼저 방정식을 하나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초우 테스트를 할 건데요. 자, 초우 테스트는 그대로 그냥 초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시기, 저는 2010년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변동이 존재하는가. 자,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되셨던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나타난다. 자, 늘 하이포더시스는 귀무가설에 따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는데 어떤 절단점이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니까 2010년 이후로 어떤 개수의 변동, 어떤 시계열적인 어떤 이제 변동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더라. 따라서 어떤 특정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런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가, 그런 추세 변동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분석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